Raku! Ever게임은 다운웰이라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이거는 출시된 지 한참 된 게임인데요. 예전에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심심해서 이 게임을 오랜만에 꺼내서 플레이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봐서 어? 플레임님 이 게임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완전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녹화해보고자 가지고 와봤어요. 다운웰! 그냥 우물 밑으로 떨어져서 끝없이 적들을 마주하고 우물 밑바닥에 도달하는 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기본 캐릭터로 하죠. 이게 이제 점프가 기본이고 점프인 상태에서 점프를 다시 누르면 발에서 이제 이렇게 투사체가 나가요. 이렇게 밟아서 죽일 수도 있고 이 몬스터들의 흰 부분을 밟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빨간 친구는 밟을 수가 없고 탄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밟으면 무조건 죽고 아우씨! 아이! 밟으면 무조건 죽고 아우 살려줘. 미사일은 몇 대를 맞아야 죽는데 이게 또 무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으로 안 죽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밟을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스피드한 게임이라 이 공간에 들어오면 시간이 멈춥니다. 이 공간은 약간 일종의 휴식 장소인데 이 배리어 안으로 들어오면은 배터리가 있네요. 네모가 배터리고 하트 모양이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HP를 채워주는 거고 HP는 왼쪽 위에 써있는 4가 최대 HP를 뜻하고 오른쪽에 저 길다란 바가 탄창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다 떨어지죠? 8발 쏠 수 있는데 이제 배터리 이 네모를 먹으면은 탄창의 개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 또 중간에 알파벳이 써있는 거 뭐가 써있느냐에 따라서 제 무기가 바뀝니다. S는 샷건이고 지금 저는 머신건인 상태인데 S를 먹어서 샷건을 하면 이제 2발을 쏠 수 있어요. 탄창은 늘어났지만 무기의 종류가 바뀌어서 쏠 수 있는 탄환의 개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엄청 강력한 탄을 쏠 수 있죠, 이렇게. 이거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오른쪽 위에 저 다이아는 화폐고 콤보를 끊이지 않고 일정 시간대로 계속 보석을 먹으면 위쪽에 잼 하이라고 지금 써있죠. 그러면 이제 탄의 데미지가 좀 더 늘어나요. 이렇게 아, 그리고 탄창을 다시 채우려면은 바닥을 밟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잼 덩어리, 보석 덩어리예요. 이걸 폭파시키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엄청 스피드한 게임인데 가끔 이게 버그가 걸려서 좀 느리게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되게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아, 너무 빨라, 지금. 이거 속도 조절 못하나? 아, 밟으려고 했는데 몸통이 먼저 닿아서 데미지를 입었어요. 피가 1 달았죠? 자, 그리고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이제 세 가지의 업그레이드 품목을 알려주고 여기에서 하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라고 해서 이거를 선택하면 이 다음 레벨부터 나오는 품목의 개수가 4개로 늘어나고 HP를 하나 얻습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쉬는 방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바닥을 밟지 않고도 보석을 먹으면은 탄창이 좀 찹니다. 이게 지금은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데 후반에 개 필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솔직히 안 필요한 거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다 유용한 건데 이제 초반에는 선택지가 많은 게 좋겠죠? 선택지를 늘려주고 HP를 늘려줍시다. 다시 피가 찼죠? 하얏! 빠르!
초반에 보석을 많이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샵이라고 써있죠? 도트여가지고 제대로 안 써있는데 샵입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모았던 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배터리 최대 HP 올리는 거 어차피 못 사고요. 자 이거 올려주고 이거 올려주고 지금 탄창이 이제 총 3발 쏠 수 있게 바뀌었죠. 잘 있어요. 돈이 없을 때 이거 사려고 하면은 상점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네. 가난해. 가난 그 바닥을 안 밟고 한 번에 많이 잡을수록 HP를 채워주기도 하고 보석을 많이 주기도 보석을 많이 주기도 하고 How you like that? 아이씨 때로 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하트를 먹으시면 피가 1차고 L를 먹었으니까 레이저를 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일직선의 전체 데미지, 관통 데미지. 어이 개새. 삿. 타. 아, 나 죽어. 빨리 내려가자. 엄마. 보석을 먹을 때 제 머리 위쪽으로 탄이 올라간다. 이거는 블럭을 부술 때 위쪽으로 탄이 올라간다. 추가적인 탄이 위로 발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프력 증가. 점프력 증가가 의외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른쪽은 이제 데미지를 입었을 때 무적 시간 증가인가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은 점프력 증가로 가볼게요. 피읍 같은 아이템도 있습니다. 네. 포크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적을 잡고 가까이 다가가서 시체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 10개 정도 먹으면 피가 하나 찹니다. 자, 리프트업으로 가공할 점프력! 하얏! 하얏! 점프력이 증가한가 동시에 주변에 그 폭파 데미지네 되게 좋구만. 가까이 왔을 때 데미지를 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HP 2 증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배터리를 못 사고 살 수 있네. 와! 돈 막 써! 어차피 죽어. 나 어차피 곧 죽을 몸이야. 아끼지 말자고. 아끼다 똥된다. 하얏! 어그 큰일 날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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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으면은 이때까지 먹은 보석들을 총 계산해서 경험치로 환산한 다음에 캐릭터가 열리거나 뭐 여러 가지 줍니다이. 맘마메야. 아, 개 피곤하네. 아, 일단 게임이 너무 빨라. 저번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됐었는데 캐릭터가 언락됐어요. 각각의 캐릭터들은 움직일 때 모션이 굉장히 특이해지는데 부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HP를 2 더 가지고 하지만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선택지가 하나가 줄어요. 두 개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운웰 특성상 한 대라도 쳐맞으면 그때부터 게임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HP 엄청 많다고 해도 순식간에 죽거든요. 내 머리 위로 지나친 애들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빨리 내려가는 게 좋아. 머리 위에 있는 애들은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위쪽으로 쏠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죽으러 오는 애들은 잡아줘야지. 어, 아우, 야, 못 밟았다. 아이고, 형. 트리플. HP여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변환을 하려면 위쪽에서 이렇게 쏘면 바뀌거든요. 탄을 한 대 쏘면. 근데 안 바뀌죠. 트리플. 트리플은 이제 세 방향으로, 세 갈래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몇 발 못 쏘는데, 이것도 꽤 강력해요. 됐다. 어우, 큰일 났다. 아우, 탄이 없으니까 이게 한 발 한 발당 데미지는 그렇게 안 세거든. 이게 이게 아까 말했던 휴식 공간에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탄이 없을 때도 어느 정도 멈추게 해줍니다. 공중에서 계속 틱틱틱 쏘면은 젤트팩이 발동돼서 약간 채공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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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까리? 아이씨! 딱! 머신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왔네요. 저희의 기본 무기죠. 저리 가요 박주씨. 박주씨 박주씨 쫓아오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에이 개새끼. 펀처입니다. 펀처. 샷건보다는 아닌데 네모가 발사돼요. 네모. 가로로 넓직한 직사각형의 탄이 발사됩니다. 샷건은 산탄이고, 아우야, 박쥐 진짜 개꼴 봤네, 저거. 우물이 얼마나 기냐고요? 아마 5스테이지까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주변에 있는 보석들을 더 넓은 범위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체를 밟으면 폭발하는 거고, 이거는 무적 시간 증가 보석을 빨아들이죠. 쟤 새빨갛잖아요? 쟤는 못 밟는 애예요. 맛배인간. 배터리. 하얏! 나 죽어! 이게 뭐였지? 높이.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탄이 발사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보이시죠?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탄이 왼쪽으로 휘고 오른쪽으로 쏘면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나 이게 제일 꽂았다고 생각했거든, 초반에.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매력이 있듯. 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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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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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잇
근데 또 바로 바꾸게 생겼네요. 헌처로. 아, 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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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제 잡지 말고 그냥 내려가. 내가 왜 그랬을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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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게임 속도 조정 좀 하자. 조정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너무 빨라. Later. 그런 거 없어. 검색해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 이렇게 인트로 찍어놓고 이 다음에 저 다시 보기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앞부분 설명은 다 찍었으니까 됐어. 이거 앞에 붙이자. 나 다시 할 자신이 없어. 이거 너무 어려워. 으야. 아! 시작부터 처먹고. 아, 이거 왜 맞냐? 레이저. 어디가! 야, 디스트로이드 죽어야지. 여러분 재미없어요? 히쁨이나 부를까요? 내가 괜히 와가지고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처음 봐요? 나 아프리카 시절 때 엄청 열심히 했던 게임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선하겠구만. 제일 좋은 거 트리플 쩔어. 오! 상점 할인! 처음 맞았을 때 잠깐 무죠. 상점 할인으로 가자. 몇 단계까지 있냐고요? 8단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상점! 최대 HP 일단 배터리부터.
하고. 배터리가 많으면 총알 개수가 늘어납니다. 곧 저 빨간 눈알은 밟아서 죽일 수가 없어요. 빨간 친구들은 밟을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빨간 곳에 닿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먹었어. 사면발 버스트. 아이 미친. 이건 한 번에 세 발씩 발사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총알을 좀 많이 쓸 수 있죠. 이거 해야겠다. 총알 다 썼을 때 약간 부스트 효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돼요. 최대 HP 증가. 굿. 배터리가 없으니까 여기 밟으면 가시 나와요. 좋다. 콤보 좋다. 엄마! 아! 엄마 유령 꺼져요! 허! 샷건! 붕! 한 번에 여러 발 나오지만 단 두 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아! 쓰레기가. 이거 유료죠? 근데 스팀 게임. 펑! 해골이 던지는 뼈는 밟을 수가 없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보석은 모아서 방금 상점 봤잖아. 거기서 구매할 수 있어요. 최대 HP 1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부터가. 상점. 배터리 좋아. 이제 세 발 쏠 수 있다. 엄마 무서워. 열심히 잘 먹어주고
아, 왜 맞아? 아니, 야, 아, 속상하네. 어, 트리플 쓰다 보니까 샷건이 괜찮아. 안 바뀌네. 버스트, 버스트로 HP 1. 우와, 죽을 뻔했다. 이게 밟아서 죽여야 될지 쏴서 죽여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는 발판이 아예 없거든요? 한 8스테이지 가면은 발판이 아예 없어서 계속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몬스터를 밟고 총알을 충전해야 됩니다. 시체를 쏘면은 폭발합니다. 얘네를 밟으면은 폭파 데미지. 밟았을 때 폭파 데미지. 상점. 배터리. 배터리 하나 더. 이렇게 방금 보셨죠? 폭파 데미지. 아이씨. 아. 막 엄청 하드한 게임은 아닌데 이거 펀쳐냐? 무기가 기억이 안 난다. 펀쳐 맞는데. 아, 이렇게 약간 넓은 범위로 딱 내려오는 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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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이 캣! 엔 니플이었나? 높이. 이건 그냥 진짜 따발총이네. 근데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쏴지는 거. 전 처음에 이게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 이씨. 되게 쓰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총알 나가는 거. 저 친구는 이제 밟으면 한 방인데 총알 맞으면 애가 각성해가지고 밟을 수 없게 바뀌는 친구입니다. 막 짱! 이러면서 빨개 붙는 친구 있잖아요. 아! 안 돼. HP가 줄어들고 있어. 너무 아파. 참고로 이거 엔딩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 이거 하면서. 뒤질 뻔. 4 HP 얻는 거? 룰렛 캐싱 딜 데미지.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보석을 먹으면 총알이 찬다? 사거리 증가. 정확도 증가. 근데 난 지금 HP를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래 봐야지. 자, 이제 산소를 채워야 돼요. 산소. 이런 거 부셔가지고 산소를 채우면서 가야 돼. 배터리 하나? 이거 부셔서 산소 얻고. 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산소 다 달면 죽어요. 고민할 건덕지도 없이 죽어요. 트리플 먹어. 오케이. 고. 산소. 어,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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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어떡하냐? 나 망했다. 오케이. 나도 채우고. 빨리. 산소 다 채우고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후. 시체를 먹으면 피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체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시체를 먹어보도록 합시다. 3번. 배터리. 오야. 이런 거 이렇게 시체 먹으면 피가 찹니다. 이렇게 먹는 소리 들리죠? 오케이! 야 피 찼어! 봤어? 저 오징어들은 잡지 못했을 때 제 맵의 꼭대기에 닿는 순간 저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는 게, 죽이는 게 좋죠. 산소 충전. 레이저. 보석을 더 넓은 범위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자석 아이템. 그냥 보석 빨아들이는 걸로 가겠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 아니 산소 다는 속도 왜 저래? 미리미리 먹어놔서 바로 피쳤어. 게이드 산소 채우고.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아구몬 으악. 아 이걸 쳐맞네. 산소 높이 내가 쏘는 방향으로 총알 날라가는 거? 이제 적들을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네요. 뭔가 밑에 블럭을 파괴했을 때 위쪽으로 공격?
이제 위쪽에도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저희 바닥이 없어요, 이제. 아이씨. 왜 이렇게 비싸? 이제 이렇게 물건 밟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원래 스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비싸집니다. 아! 아, 너무 빡센데? 펀쳐. 넓은 범위로 퉁퉁퉁. 와, 진짜 너무 선 넘는데? 와, 살았다. 이게 이제 콤보, 보석을 계속 먹을수록 콤보가 유지되는데 그러면 무기 데미지가 세집니다. 그거에 지속시간이 늘어난다. 안녕 난 드론이야. 이거 드론이 성능이 뭐더라? 기억이 안나네. 그러니까 맞출수록 데미지 세지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데미지 좀 챙겨야 돼요. 애들이 안 죽어요. 상점 배터리. 아, 주먹밥 하나 살걸. 아, 이제 피 챙겨야 되는데. 이거 봐, 애들 좀 잘 죽지? 샷건! 붐! 피 회복. 왜 안 죽어? 아, 씨. 아, 이게 아닌데. 레이저. 제발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지나칠 수 있는 건 그냥 지나쳐. 오케이. 와, HP, HP 채워주세요. 드론. 이제 배터리는 필요 없고. 아, HP 1 올려주면서 배터리 하나 주네. 이거 사고 이거 사면 돈이 모자라잖아. 이거 사고 810원? 1710원. 오, 예스 베이베, 딱 맞아. 수고해.
아이씨. 아니 애들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야 잠깐만. 와, 나 죽을 뻔했어. 머신건? 아, 머신건 여기서 별로 안 좋은데. 아, 이씨. 트리플. 아, 저기 아 지나쳤어. 저기 들렀어야 됐는데. 까! 와, 피했다. 야, 트리플이 최고다. 트리플이 최고야. 나 트리플로 갈래. 무적 시간 증가인가 이게? 아, 이게 콤보를 많이 쌓으니까 피회복도 되네? 신기하다. 뭐지? 어? 야, 와, 나 보스 처음 봐. 뭐야, 죽었어? 잡은 건가? 오늘 엔딩 보는 거임? 어디가? 뭐야, 어디가? 야, 이걸 맞으면 어떡해. 아, 아, 맞아서는 안 되는 걸 맞아버렸어. 아직도 안 끝났어? 아, 언제 끝나?
와, 물 스테이지. 대박. 으악! 헐. 와. 아, 이게 보스를 계속 내리면서 이때까지 지나쳤던 모든 스테이지를 다 봐야 되는 거야? 뭐지? 간단하게 킬링타임으로 하려고 했다가 보스까지 본 다운웰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